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그 자는 시간 동안 뇌 청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뇌 독성 물질이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우리 지금 미토TV 순환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혈액순환, 두 번째 림프순환, 세 번째 담즙순환 이야기했었고, 자, 오늘은 네 번째 뇌척수액 순환에 관련해서 우리 암 치료하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왜 중요한지 오늘 뇌척수액 순환 이야기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 미토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니 도대체 뇌척수액은 뭐고 왜 내가 이것까지 순환시키는 것까지 걱정하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. 이 뇌척수액 순환을 우리가 잘하게 하는 게. 자, 왜냐면요. 이 뇌척수액이라는 게뭘 해주냐면은 뇌를 청소해주기 때문이에요. 자, 뇌를 청소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뇌는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에너지 대사량, 세포의 대사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. 뇌 다음에 많은 곳이 간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대사량이 가장 많다는 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노폐물도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활동을 많이 하면은 그 장소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자, 뇌도 대사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노폐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노폐물들은 단지 그냥 노폐물이라고 불리지 않고 신경 독성 물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뇌 신경세포에 안 좋은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뇌 대사 활동을 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, 신경 독성 물질들 이런 것들을 청소해 주는 게 뇌척수액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림에서 보면요, 이제 뇌척수액이라는 거는 사실은 뇌의 바깥 부분, 그다음에 척수신경의 바깥 부분을 감싸고 있는 액체예요. 그래서 뇌척수액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뇌척수액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역할로 원래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뇌를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. 사실 우리 뇌는 이 머리뼈 있잖아요. 이렇게 딱딱하게 이 안에 이 뇌척수액이라는 물에 떠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뇌의 압력이 낮아져요. 이 물이 없으면은 뇌 아랫부분은 압력이 커지거든요. 그런데 그거 없이 압력이 동일하도록 이 물이 부유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이 뇌척수액이고, 그 다음에 이 뇌척수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 부딪히고 했을 때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되거든요.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, 이 뇌척수액이 뇌를 청소까지 해준다는 거는 사실은 모르던 개념이었어요. 이 사실은 언제 알게 됐냐면, 2012년도에 뇌신경과학 팀들이 뇌척수액이 뇌를 청소해준다는 거를 실험으로 이제 증명하면서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알게 된 개념이에요.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제가 공부할 때는 몰랐어요. 뇌는 도대체 어떻게 청소가 될까? 다들 의문스러웠거든요. 왜냐면 뇌 내부에는 림프관이 없어요. 그래서 뇌 청소 물질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? 안 그래도 궁금해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뇌척수액이 뇌의 신경 독성 물질들, 그 다음에 노폐물들, 이런 것들을 이 뇌척수액이 움직이면서 청소를 해주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디로 배출시켜주냐면 목 임파선. 그래서 제가 림프순환할 때이목 임파선도 풀어주면 좋다라고 했잖아요. 이목 임파선은 이 두경부뿐만이 아니라 뇌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, 노폐물들도 같이 움직여서 이 쇄골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뇌를 보호하고 뇌를 청소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이 뇌척수액의 순환인데, 자,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 환자분들이 귀를 쫑긋해야 될게 있어요. 좀 뇌척수액이 순환을 하는데 뇌를 청소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럼 뭘할수 있느냐? 그거랑 이게 도대체 암치료랑 그럼 관련이 뭐가 있냐? 이게 사실 궁금하잖아요. 중요해요, 이두 가지가. 첫째는 이 연구팀이 이 2012년도에 뇌청소를 발표한 이 연구팀이 이제 2015년도에는 이제 리뷰 논문을 내면서요.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뇌청소, 이 뇌척수액이 뇌를 청소하는 이 시스템, 이게 이렇게 흐르면서 뇌를 청소해 주는데 이 시스템은 잠을 자는 동안 이 시스템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를 이야기해요.
우리가 낮 동안에 활동하고 정신이 깨어있는 그때에는 뇌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. 이때는 우리가 중요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. 신경도 써야 되고 할 일이 많죠. 이때는 그냥 활동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때, 각성 상태가 아닐 때,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낮 동안 활동하면서 쌓였던 독성물질들, 노폐물들, 단백질들이 그때 청소가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잠이 너무 중요해요. 우리 환자분들이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그 자는 시간 동안 뇌 청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뇌 독성 물질이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게 치매 같은 경우도 알츠하이머 디지즈도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뇌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면서 뇌를 파괴하는 건데 불면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기간을 오래 겪으면서 이 뇌 청소가 안 되면서 이게 관련이 있다. 자, 그럴 정도로 뇌 독성 물질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수면, 잠이 너무 중요하다. 밤에 잘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개운하잖아요. 그게 뇌에 쌓여 있었던, 낮 동안에 쌓여 있었던 뇌 독성 물질들이 씻겨 나가는 거다. 자,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근데 알겠는데요. 그게 뭐 암 치료하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? 중요하죠. 왜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이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져요. 근데 뇌라는 거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대사 활동 자체가 노폐물들, 뇌 독성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,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 그 세포 독성 항암제가 뇌로 가지는 않을지라도 뇌 자체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 작동 기전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대사 활동이 더 극 심해질수록 뇌 안에는 노폐물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뇌 독성 물질, 뇌 노폐물들이 이렇게 자꾸 쌓이면은 뇌 신경세포들을 기능을 약하게 할 수 있잖아요. 자, 그럴 때 어떨 수 있냐면 뇌 전이 같은 경우도 이 암세포가 뇌로 가서 뇌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뇌는 첩첩산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 언제 들어갈 수 있겠어요? 뇌 자체가 약해졌을 때.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막 막고 있는데, 자, 얘네들이 자꾸 흐물흐물해질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뇌 청소가 잘 이루어지는 거, 정신이 맑아지니까 좋잖아요. 그래서도 좋고, 그 다음에 암 치료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, 뇌가 자꾸 약해지는 것, 노폐물이 쌓이는 것, 이거를 막는데도 이 뇌청소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잠을 잘 주무시는 거죠. 저는 음식도 잘 못 챙겨 먹겠고요. 운동도 사실 잘 못 하겠어요. 자, 그럴지라도 잠만 잘 주무셔도 50% 이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자, 오늘 핵심. 뇌는 너무 중요하고 대사활동이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을 따로 가지고 있다. 근데 이 청소 시스템은 언제 켜진다고요? 스위치가? 잠잘 때만 켜진다. 자, 우리 잠 잘 자고요. 뇌 청소 잘 되고 머리 맑게 하고 튼튼하게 해서 암세포가 전혀 못 오게 그렇게 건강한 뇌 만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우리 건강하게 암치료 모두 성공합시다.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. 화이팅!